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기사님, 지금 2600선은 지지선 안착되는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해나가야 될까요? 네, 표면적으로 나아지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550 구간에서 네 번의 지지를 받고 시장은 상승을 했었고요. 이거를 지수단으로 기술적으로 풀어서 이제 뭐 세 번, 네 번의 반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논하기보다 이 시장의 안정화를 찾은 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미국의 그 시장과 함께 변동을 나타내던 하일드 채권의 그 ETF, 소위 말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뭐 그러한 차트들 같은 경우도 턴을 하고 미국 시장도 함께 턴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요소도 이제 시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하나의 뭐 그러한 구심점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은 지수의 2600의 안착 단계의 그림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수 어떻게 될지 뭐 빠지면 뭐 우려된다, 오르면 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수를 논하기보다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겠습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가 펀더멘탈이 기준에서 확고하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급하게 매도하고 그다음에 급하게 뭐 매수하고 이런 단계보다는 매도는 천천히, 매수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지수단이 하락했을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종목의 펀더멘탈로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지수를 논하기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 종목의 펀더멘털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유창희 대표님, 방금 전에 이성웅 이사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2600선이 단기적인 바닥이라고 말하는 분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계속해서 한 2, 3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조정시에는 주식을 좀 매수하는 게 맞다. 저는 한 2800포인트 때까지의 반등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주식을 매도할 때가 아니라 좋은 주식이라면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전 6월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어떤 걸 매수해야 될 것이냐, 주식 비중이 적으신 분들 혹은 좀 교체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전히 금리, 뭐 긴축, 경기 침체 뭐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가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흐름에 그 시기에 맞는, 그래서 뭐 통신주들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뭐 그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고, 또 하나는 가격 결정권입니다. 뭐 인플레 시대에 뭐 판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 판매 가격도 중요하고 또 내가 생산을 할 때 관련된 제품 가격, 그 원자재 가격도 중요한데,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 뭐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정책이죠. 계속해서 정책 모멘텀이 있는 섹터는 꾸준하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관심도 계속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라면 저는 저 PR, 뭐 저평가 관련된 종목분들 꾸준한 매수에 유입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LG화학 같은 경우,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OCI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이런 거에 포함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거에 부합하는 게 어느 하나만 부합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동시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과 가격 결정권 그리고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 잘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네, 최근 시장에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KH바텍인데요. 8월에 삼성의 폴더블폰에 출시 예정이 있다 보니 부품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6월부터 부품사의 제품 발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2분기 실적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뭐 판매, 그다음에 그 먼저 발주가 나간 부분이 반영이 되겠고요. 3분기에는 그 추가적인 그 판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판매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초도 물량 같은 경우에 수주가 2분기, 3분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예상은 지금 갤럭시 새로운 신제품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대, 1,600만 대 정도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중소형과 관련된 스마트폰 부분에서 이제 오더컷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이어져서 폴더블 폰까지
뭐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감도 주가에 반영된 단계다 보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됐고, 100만 대 판매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한 2에서 3% 정도 증대가 가능합니다. 지금 예상 정도로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KH바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천억 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1,550원에서 2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베스트 케이스로 26,000원,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의 폴더블폰 출시 수혜가 예상되는 KH바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 1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저는 한솔케미칼을 좀 선정을 좀 했는데요. 뭐 특수가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성장 매출 좀 기록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양 과산수소 출하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프리커셔 제품인 TSA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좀 실적이 좀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북미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IT 관련된 기업들은 하반기가 성수기입니다. 하반기 신제품이라든지 제품 출시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신다면 충분히 2분기, 3분기 이후에 실적 증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재 사업 부분의 고른 성장세를 감안하신다면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24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솔케미컬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가격 3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